경기도와 육군이 드론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국방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육군 과학기술의 첨단화를 위한 드론봇 인공지능 전투발전 컨퍼런스도 이어졌는데요.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드론 훈련 시스템. 무인 비행장치의 주행 패턴을 분석하고 모의 훈련을 할수 있어 감시 정찰부터 자율비행까지 첨단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드론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경기도와 육군이 스마트 국방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지난 7일 열린 미래 기술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경기도 대한민국 육군 업무 협약식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, 박상근 육군 교육사령관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 협약은 군의 안보 역량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고,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간의 기술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,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. 육군이 테스트 베드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드론봇 산업이 확충되고,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AI도 더 발전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육군 인공지능 협력센터 운영을 지원하고, 경기 지역 기업들은 육군이 추진하는 드론봇, 인공지능 사업에 참여한다는 구상.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 조성과 인공지능 실증 사업에는 육군이 참여하는 등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. 협약에 이어 8일까지 열린 드론봇 인공지능 전투발전 컨퍼런스에선 육군 과학기술의 첨단화를 위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고, 인간 자율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및 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. 필요한 것이 그 릴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어떤 시스템과 사람 간의 신뢰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이 밖에도 드론봇 전투체계의 발전 방향과 미래의 유무인 협업을 위한 자율 시스템, 육군 인공지능 능력 발전 추진 현황 등 스마트 국방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.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.